TV의 TV. 외산 게임과 대형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중견 게임사인 YD 온라인이 자체 개발작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YD 온라인은 신작 천국 무한쟁탈전이 정식 출시 약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순위 2위, 최고 매출 순위 37위를 기록하며 흥행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액션 RPG 천국 무한쟁탈전은 지난 5월 3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YD 온라인의 올해 첫 타이틀인데요. GPS를 활용해 내 주위의 랜드마크를 차지하는 독특한 컨텐츠로 주목받으며 순조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YD 온라인의 대표 흥행자 갓 오브 하이스쿨이 7일 기준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15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서비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어 매출 상승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갓 오브 하이스쿨과 천국 무한쟁탈전의 성공적인 국내 서비스와 더불어 상반기 갓 오브 하이스쿨의 일본 진출 및 연내 출시 예정인 네이버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와 노블레스 IP를 활용한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까지 탄탄한 신작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올해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YD 온라인 관계자는 천국 무한쟁탈전 및 신작 라인업의 국내 출시와 더불어 글로벌 진출까지 주요 모멘텀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올해 가장 눈부신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헝그리의 TV